하와이 유지입니다. 오늘은 신비 아파트의 또 다른 신규 게임 고스트 워. 해외에서 사전 출시가 돼가지고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은 정식으로 플레이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무시무시한 고스트로 활약하던 고스트들은 뚜벅킹이도 보이고 자신의 잃어버린 원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SD 버전이 약간 메인 컨셉인 그런 게임이에요. 소울 에너지를 워 경기에 참여해서 첫 번째 경기가 이제 곧 시작되려 합니다. 무시무시했던 자신의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 고스트 워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말이죠. 클래시 로얄 그리고 뭐 쿠키 워즈가 생각한 옛날에 제가 잠깐 즐겼었던 쿠키 워즈가 생각나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밑에가 이게 만화인데 끌어다가 내비로서 바로 소환 갑시다. 타워 깨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다만 특징기까지 좋아. 자, 다 가봐. 얘는 타워를 지키는 역할인가봐요. 수비인가? 자, 시동기 가자! 돌기야! 어휴. 모이면 톱진기는 근거리형 고스트 앞에다 깔아주고 타워에다 직접 설치도 할 수가 있나보네. 고스트들을 낙뢰 스킬도 있고요. 자, 이거나 먹어라! 해롬 컵! 자, 출발하세요. 응급치료 스킬 힐 해주고. 약간 정식 출시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카드 배틀 게임이기 때문에 나름 꽤나 흥할 것 같은데요? 온라인 게임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랭킹도 올려서 제 실력도 뽐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이, 당목기 개끼. 야, 얘네들 이렇게 3D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체력을 회복하는 방어용 고스트. 저는 그러면은 당목기 선택할게요. 그리고 불가사리 대 구미호. 아, 이건 우리 무조건 미호지. 미호야, 일로와. 그 다음에 굴욕이 사륜기. 원거리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음타 공격과 원거리형 고스트. 저는 사륜기 갈게요. 이드라 대 청옥형이요? 이드라보다는 청옥형이 멋있지. 오, 새로운 고스트들과 함께합니다. 청옥형은 들어가 먹을게요. 이거 떠나기 전에 이제 바로 깨지겠는데. 자, 사륜기 원거리 가자. 자, 요렇게럼 수집하는 맛도 있고요. 아직은 뭐 현질 같은 건 딱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다. 오. 카드 봅시다. 이렇게 덱 구성을 해가지고 잡으면 되겠네. 아, 우리 또깽이. 아, 양깽이 무조건 얻어야 되는데. 부엌 신이도 있고. 각 보스들은 전부 있네요. 현질로 이렇게 좀 뽑아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배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이번엔 또 완전히 다른 맵이네요. 자, 키 모아서 원거리 원거리 벽송이 하나 깔고 네비로스 원거리로 견제 뚝뚝뚝. 그리고 당목기로 실 해주고 일로와. 돌격!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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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기는 한번 할 것 같은데요? 할만한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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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당복기 든든하네. 맞아. 응급치료? 힐 해주고 버티면서 그냥 패버린다. 자, 다음은 탈코스트 모아가지고 바로 우리 미호 출격해볼게요. 오른쪽 바로 뚫어낸다. 미호 출격! 미호 택! 쏴! 와, 야, 역시 팔코스트답게 상당히 강력합니다. 애들 그냥 숨고 보셔요. 이건 저의 승리입니다.
어 근데 미신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한국분이시네? 아니 뭐 이렇게 버텨. 마지막은 우리 미호로 깔끔하게 마무리. 야하 가보자잉. 시동기까지 네비로스 마무리! 마무리! 오! 그렇다면 나도 낙뢰. 컷! 컷! 하하! 아, 예, 재밌네. 정식 출시 때 보자. 복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덤벼라. 어, 금비. 캐릭터별로 약간 캐릭, 그 스킬도 좀 다른 것 같네. 자, 카드 보시면은 기존에 나왔던 애들이 전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또갱이. 공격력 63에 광역공격 타입이네. 전투 영상 한번 봅시다. 아유 또갱아 한번 활약 한번 해보자. 어? 뭐야? 순간이동해? 와 체력이 줄어들면은 다른 라인으로 빤스러 나는 고스트래요. 날래 날래. 어? 야 이안이도 여기서 고스트로 나오네. 그럼 강림이 이런 애들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보스급 애들 한번 봅시다. 와 끝판왕 지하국 대적 무려 포스트 10짜리입니다 얘는 이제 소환했다 하면은 막기 힘들 것 같아요. 체력도 857. 다른 애랑 비교해볼까? 123 857.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는 특성 필드에 소환할 때 필드의 모든 곳에 수만큼 강화된다. 두 마리 깔려있는 상태에서 빵! 빵! 그러면은 후반형 카드겠네요. 자 그럼 다음은 시즌2 보스 짜잔 도한 등장이요. 코스트가 9고 체력이 523이네요 살아있는 동안 다른 고스트 소환 비용이 감소한다. 야 얘도 개사기네. 자 한번 봅시다. 얘를 소환하면 이런 식으로 원거리 공격하는 스타일이고 진명 얘는 소환을 하는 3마리 약간 네크로맨서 같은 느낌이네. 자 그 다음은 짜잔 두억신이 나중에 뭐 만티 두억신이 이런 애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코스트가 10짜리고 애들 많이 뭉쳐있을 때 거기다가 딱 꼽으면 바로 요런 식으로 뻥 하고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보스. 자 다음 극장판 귀신들 가루다.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 뻥. 약간 원거리용처럼 생겼는데 그거리네요. 최종 보스 또 요르문간드 강력한 광역 공격을 쏜대요. 아 근데 이펙트가 조금 아쉬운데 뭔가 불을 쫙 뿜는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귀신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귀요미 땡땡이 너를 까먹고 있었구나. 내가 등장 시 라인 모든 적에게 데미지를 주고 광역 피해 딱 등장하자마자 뿡 이거다. 기다려라 너 등장하면 형이 꼭 뽑아줄게. 자자자자자자 덤벼 덤벼 덤벼. 잘못했던 게 아 이거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이거 폭진기 좋아. 청목총형은 좀 나중에 써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범위디라는 애라 많이 좀 쌓였을 때 써야 되거든요. 얘가 까는 거 보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얘 별로 못하는 친구 같은데? 저는 그러면 네비로스로 원거리. 얘가 코스트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고스트예요. 좋아 이거 내가 이기는 각이다. 그럼 좋아요. 자자자 설정기 또 깔아주고 거의 치고 낙뢰를 걷다 깔아. 낙뢰를 썼다고 하면은 장목기로 몸빵 세우고 네비로스 여기 정신없이 공격합니다. 자 마무리. 낙뢰 임마. 자 이때 구미호 출격 가자. 오케이 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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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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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낙뢰로 진짜 어림도 없지 임마. 넌 이미 말렸어. 4 3 2 1 땡.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연장전 컷. 아 마지막 아주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자 아직 출시 예정인 뭐 베타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스트 한번 재밌게 즐겨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잘 뽑힌 것 같아요 게임이. 정식 출시 때 바로
우리 또갱이랑 댕댕이 바로 뽑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는 오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